안녕하세요. 호감입니다. 화면 조정이 안 돼서 다시 영상 찍는다는 건 안 비밀. 하지만 초반에 찍다 끊어서 아직 열지 못했어요. 오늘 리뷰해볼 건 바로 우유 고른 게 편의점입니다. 저는 GS에서 샀고요. 시유권 아닌 것 같아요. 전 이런 상자를, 케이크 상자를 좋아해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뿅! 포장 뜯다가 떨어졌어. 과일을 잘랐어요. 이건 코팅해줄 거예요. 케인 모양 예뻐서 상도 마음에 들어. 이런 거 코팅하면 은근 예쁘다. 일단은 빼내고 이거 어떤 맛인지 한번 맛있게 먹어볼까요? 너무 먹고 싶었는데 안 팔고 다 팔리고 하나밖에 안 남겨서 못 먹었던 거. 너무 기대됩니다. 유통기한도 하자. 근데 우유가 좀 깨졌을까? 약간 모양 망가졌을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1월 29일까지니까 한참 남았어요. 유통기한도. 그래서 유통기한 지나면 멀었는데 배고파서 먹으려고. 오늘 소고기 먹고 좀 먹었는데 양이 너무 적고 김에 밥만 먹으니까 맛이 없어가지고. 맛있긴 한데 영양분 부족. 양도 부족해. 배고파. 바라밤바밤. 아닌데 참 힘들다. 바라밤바밤. 모양 두고 기대됩니다. 어두워. 바바밤밤. 이렇게 하면 바라바라. 여기로 하는 거. 일단 너무 다 찹게. 케이크 많이 안 묽게 해주세요. 크림 많이 묻으면 치우기 힘들어요. 모양 약간 망가졌는데 이쁘죠? 나도 이쁘게 생겼는데 모양이 약간 망가졌어. 오면서 왔다 갔다. 초코 없는데 어떻게 먹지 생각 중이었는데 다행히 왔네요. 이런 거는 실리웍스 같은 거 할 때 쓰면 좋긴 한데 모양이 조금 망가졌지만 나름 예쁘장합니다. 이게 꽂혀있던 것 같아요. 크림 살짝 핥아먹는데 맛있어요. 맛있다. 이거 케이크 토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면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산 것도 있답니다. 근데 이 케이크 가격 무시무시합니다. 6,000원인가 5,900원인가 꽤 비쌌어요. 아쉽죠? 근데 맛있다. 생각보다 크림이 좀 많고 빵이 많이 없다는 리뷰를 보고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지만 남의 리뷰를 잠깐 봤지만 먹어본 적은 없었고 먹을까 말까 항상 나왔을 때 엄청 고민하다가 그래도 비싸서 못 샀던 건데 월급 받은 날 한번 산 거죠 뭐. 근데 돈도 없지. 많이 없어서 못 써요. 근데도 배고파. 산 건 먹어야지. 일단 돈이 없어도 이건 겉에 있는 부분 비닐 좀 떼줄게. 모양 작은 거 이런 것도 다 제가 재활용해서 쓴답니다. 크림 묻어나는 거다. 엄청 많이 묻었어. 이렇게 묻어납니다. 이거 다 제가 먹어 치울 거예요. 아니면 뭐 닦아내든지 이런 식으로 닦아내면 이만큼이나 나와요. 크림 4개 만져. 옆에 크림 핥아먹기 맛있어. 약간 우유 생크림 맛. 색감 소다 색깔. 위에다 내가 치덕치덕 얹혀줄까? 띠에 묻은 크림도 버리지 않는 당신은 도덕책. 돼지소금. 하지만 너무 맛있어서 버리기 좀 아까운걸. 크림 한 가득 먹으니까 맛있다. 맛있어. 화면 밖에서 뭐 맛있게 먹는 중. 크림조차 핥아먹는 거 있잖아. 네, 아직도. 깨끗하게 닦아내. 내가 먹기도 했고 한 번에
콩을 되게 오랜만에 많이 먹네. 한 번에 먹기도 했고 닦아냈어. 이뻐도 귀엽죠. 이런 거 닭구하든 뭐 소편 같은 거 하든 뭐라든 이뻐서 좋아요. 이거 이제 한번 먹어봅시다. 근데 크림 제가 먹어봤지만 아까부터 좀 먹어봤잖아요. 약간 소다 맛 나거든요. 케이크 상자에도 크림이 잔뜩 묻었네. 닦아내든 가야지.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모양은 좀 찌그러졌지만 빵이 많이 없다고 들었는데 진짜 빵이 많진 않네요. 크림이 남을 것 같은 느낌? 솜사탕 느낌? 되게 모양은 이뻐. 레터링 같은 거 글씨 써주고 싶어. 색깔 펜으로 초코펜이든 딸기펜이든 딱 빵이랑 케이크 크림 맛. 빵이랑 크림 끝. 구성이 조금 허접하지만 과일 케이크도 아니고 여러 개 들어가면 더 비싸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 솔직히 창렬이야. 비싸. 근데 소다맛 케이크 맞나요? 맛있어요.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찐맛 있는데. 우유 구름 케이크라고 썼었죠? 진짜 우유 케이크 맛인데 소다 향에 약간 소다 향인데 우유 생크림 맛 냄새 나도 부드럽고 맛있어. 총평으로는 유쾌한 것도 좀 덜하고요. 제가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과일이 없으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느끼해서인데 좀 덜 느끼하다. 상큼한 맛? 잘라먹지 않고 파먹는 중. 배고팠어. 맛있다. 맛있어. 행복한데. 근데 이거 먹고 좀 남길 것 같아. 양이 꽤 많아. 배고파서 먹었는데 금방 배불러지는? 근데 그냥 다 먹어치우기엔 아깝게 맛있어서 신유 맛있어가지고 한 반 정도 남겨놓고 나중에 또 먹어야 될 것 같아. 가격으로는 안 추천하고요. 맛으로는 추천해요. 진짜 맛있어. 나 원래 약간 이런 상큼하고 아이스크림 같은 맛 좋아하거든요. 우유에다가 소다 아이스크림 맛? 시원하게 먹으면 더 맛있는? 전 합격점 드리겠습니다. 5점 만점에 4.8점 정도? 꽤 높게 줬죠? 맛있어요. 양도 은근 많아. 근데 비싸다. 그래서 오늘 편의점 생크림 우유 구름 케이크 한번 리뷰해봤고요. 여러분도 맛있게 돈 많으신 분들은 드세요. 오늘의 종평. 찐 맛있다. 개인차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케이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느끼한 감이 없진 않아서 없을 수가 없잖아. 사실 케이크는 그쵸. 크림 때문에. 그래서 콜라도 좀 마시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